안녕, 전남관제 본차 콩고스 사장님, 오랜만에 보면 바로 엘로카보 신제품 프린스 프라임, 페라 프라임, 무감 프라임, 미디엄 프라임 최초 파는 곳이야. 우와 우와, 프라임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 어디 있는 거지? 우와, 빨리 보고 싶어. 오, 어딨지? 아니, 이것은 미리네 프라임. 미리네 하면은 카봇이 아니라 원래는 터니메카드였잖아. 터니메카드는 미리네가 드디어 카봇을 나왔어. 이래도 되는 거냐? 유니티 카봇 시리즈. 유니티 카봇 시리즈는 말 그대로 터니메카드 같은 차두 개가 합체하면은 수평합체 또는 수직합체를 하면은 바로 유니티 카봇이 되는 건데, 약간 이걸 보면은 거의 뭐 저거 같지 않아? 그 듀얼 비스트카? 두비카? 두비카처럼 비슷한데, 어쨌든 차두 대가 합쳐가지고 미리네. 자, 유니콘 모양의 유리네가 사용됐어. 유니콘답게 뿔이 있고, 이마에 뿔이 있고, 그리고 이건 아마 날개인 것 같아. 날개가 이제 뒤로 이렇게 펼쳐질 거고, 네 다리가 있고, 꼬리도 있고. 유니콘의 모양을 나름대로 잘 표현했고, 최강의 자동차가 두 대의 이탈 차가 합체해서 최강의 순간 변신 카봇 탄생했네. 듀얼 마그네틱 시스템, 자동차 A를 자동차 B의 뒷부분에 슈팅하면 로봇 모드로 순간 변신. 근데 이거는 이미 예전에 나왔던 그런 기술이라서 참 말하기가 참 그렇네. 하늘 달리는 퀸 유니콘 미리네 프라임. 미리네는 아름답고 성숙한 소녀의 느낌의 미리네. 다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성격이라서 누구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친구가 그리운 아이 차탄이 내가 치워 대어줄게. 오, 리브는, 이 앞에 있는 차가 미리네고 뒤가 리브야. 리브는 핑크색을 좋아하는 천상공주인 소녀 같은 소녀 리브. 어리광도 부리고 언니 미리네를 질투하기도 한데, 말할 때도 말 끝을 귀엽게 돌린다. 안녕하세요, 핑크 공주 리브입니다. 한다고. 미리네 프레임은 하늘 지휘자 미리네. 빙크라인 지휘하는 퀸연하처럼. 왜또 퀸연하를 왜 꺼내는 거야? 침착하며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여왕처럼 우아하고 품위가 있다. 다 화가 나면 무섭다. 내 앞에 맞는 자, 내 위에 서려는 자,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네. 2019년도 4월에 나왔고, JTI 중국에서 만들었고, 소형 컨택팩토리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 그랬구나. 자, 뒤에 보니까 두 대가 합쳐서 순간 변신한 유니티 카봇 시리즈 미리네 리브가 수평으로 보이지만 좌석으로 합체되어서 미리네 프레임 된다고. 우왕 커졌다. 듀얼 마그네틱 시스템이란 좌석을 내장한 자동차들이 서로 맞붙는 순간 변신하는 시스템이래. 유니티 카봇 시리즈는 헬로 카봇 세계의 터미네이터지 메커니즘이 깜짝 등장한대. 그랬구나. 이게 한마디로 이거는 어벤져스처럼 각자 다른 시리즈를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인 것 같아. 유니티 카봇 시리즈 미리네. 가격은 이 정도고, 요게 이렇게 많아. 오, 쩡다. 이번에는 무감이야. 무감 프라. 무감 프라임은 무감 프레임은 지구에서 온 장난감을 꼬맹 도깨비. 오, 무관이야. 무관 프레임인데, 그 전에 터미네이터도 무관은 좀 뭐랄까? 되게 짧고 엉성해 보였다면, 이건 무관이 진짜 도깨비처럼 생겼어. 수평합체 역시 순간 변신하는데 합체하면 무관 프레임 된다고. 이야, 무관 프레임 모습이 뿔 달린 진짜 무서운 검정색 도깨비인데? 무관은 지옥에서 봤으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초상승 말투와 성격을 가진 무관이야. 좋고 싫으면 확실하고 저는 좋아하는 미워할 수 있는 적이래. 왜 이래? 난 싫은 거 절대 안 해. 좋은 것만 한다고. 사안은 무관 그 지옥에서 온 저승사들의 이럴 수가. 마음이 약하고 저승 정도 많아서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데려가 좋단데. 무관관계라는 이렇게 되는 사안은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한다고.
이런 인간이 언제 무슨 인생이냐. 그러니까 무감 프라이 엉뚱하고 엉뚱하고 말투가 매우 독특한 장난감의 도깨비고 외모와 외모의 무서움으로 상대를 제압하지만 상대가 가면 도망가는 천재래. 오, 마치 목도리 도마뱀 같은 성격이래. 나부간이다. 지옥에서 널 잡았다. 한마디로 별로 안 쓰다는 얘긴데. 나머지 똑같고. 수평화체 하면은 무감 표현 된다고. 이럴 수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야, 이 물량 장난 아니다. 또 있어, 바로 테러 프라임. 자, 테러 프라임은 바로 테러다. 두 대가 수직합체하면 바로 테러 프라임 된다고. 체감 공격을 가지 위대한 드래곤 테러 프라임. 오, 테러 프라임 이건 꽤 멋있는 걸. 테러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테러고, 용의 독성이 있어서 테러가 나타날 때면 주변에 구름과 번개가 친대. 난 구름과 번개를 물고 다니는 용의 전사 테고. 테러인데? 사탄, 넌 전문가이 같구나. 윈드, 윈드는 한시도 바람 잘날이 없는 천드벌거스니 사고 붕치래. 차분한 테러와 비교되고, 그리고 테러의 말이면 꼴짝 못한대. 받음벼! 나 말고 테러한테 난 싸움 못해. 응감할 거야. 뭐지? 테러 프라임은 슬기롭고 사려 깊은 성격의 위대한 드래곤 테러 프라임. 최강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나 방어력은 약하대. 과거 이서벨의 호위 미사였지만 지금은 차탄 지키는 호위 미사래. 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사람만 지킨다. 뭐지? 자, 이거는 2019년도 3월에 나왔고 나머지는 똑같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합치면은 바로 이렇게 자석으로 합치돼서 변신하면은 바로 테러 프라임. 우와, 그렇구나. 이야,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야, 이게 몇 개야? 열몇 개가 있어. 자, 그 다음엔 바로 피닉스 프라임. 피닉스 프라임은 역시 사진에서 나왔던 건데 측면 합체 옆으로 합체했는데 딱 변신하는 거. 오, 저는 저기 영생 불사의 새 플라임, 새 피닉스, 피닉스 플라임. 이야, 피닉스 플라임이 제일 멋있어. 오, 나이가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못하는 것 같고. 우와, 피닉스 플라임이 피닉스를 잘 펴내는 걸. 피니스분은 약간 닭 같지 않아? 골닭이다, 골닭. 골닭 볶음면 먹고 싶네. 피니스는 말이 많지만 도전적이고 쾌활하다. 하지만 지금 진저할 때는 엄청 진저하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호기심 가득하다. 오호, 재밌는데 나한테 호기심이 생겼다는 건 끝났다고 봐야지, 안 그래, 비버? 비버는 열정의 사나이, 뭐든지 정력적으로 불태우려 한다. 하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도 오버를 하지만 0.1건 최고라고. 나에게 대충대충 없다.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피곤해. 피니스 프라임은 영생불사의 새 피닉스. 죽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들은 겁이 없고 정체적이다. 피닉스여, 살아나라, 리바이벌. 외치면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그래? 그럼 얘가 최고 아니냐? 얘가 제일 센가 봐. 측면 하차에서 전신 프라임, 피닉스 프라임. 우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야, 몇 개야? 한 20개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자, 이렇게 엄청나게 프라임 시리즈, 유니티 카버 시리즈가 엄청 많이 피닉스 프라임, 트랩 프라임, 무감 프라임, 미니 프라임 채집하는 것이야. 대단한 물량이다. 카버 시리즈 요새 되게 뜸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시리즈를 또 기대해도 될 것 같아. 우와.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헬로 카드과 터닝맨 카드가 합체하면은 점점 이렇게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면은 나중에 어떤 게 나올까? 혹시 터닝맨 카드와 헬로카우스 합찬 로봇 나오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봤어.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길 바랄게. 그럼 파이소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